자신은 약 20대 후반 남자예요. 어릴 때부터. 네. 남자들은 남자라 여자는 유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시겠지만 혹시 노스페이스란 브랜드 아세요? 아, 그럼요. 네, 노스페이스. 그 20대 남자들 10대 때, 현 20대 남자들 10대 때 노스페이스 패딩을 꼭 입어줘야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20대에 들어가니까 그때 또 매줘야 하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을 다 무조건 하나씩 확보하면서 나아갔어요. 아... 그것들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난 원래 내 스타일이 있어가 아니라 남들이 하거나 좋다고 하는 것도 나도 꼭 하고 네, 그건, 나도 그 속에 속하고 싶다. 네, 그것을 무조건 그게 언제나 욕망의 1등이었던 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언제나 취하면서 나아갔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버렸거든요. 나는 네. 누구인,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무엇일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심리 상담들을 읽었는데 네. 뭐 특별한 대안이랄게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거나 네. 여행 얘기 참 많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하면 뭐 여행을 떠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하지만 그 친구는 잡지사에 다니고 있어서 네.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공급도 짜고 시간도 안 나거든요. 하지만 퇴사를 할 수도 없어요. 학자금 대출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좀 뭔가 내 당장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뭔가 SNS나 유행하는 것들을 다 자기 안에 소거시켜버리니까 네. 갑자기 또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늘 사람들이 가봤던 맛집을 가고 싶은 거고 사람들이 입고 싶었던 걸 입고 싶은 거고 그렇죠. TV에 나오는 명대사 같은 것들을 따라하고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그것들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니까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결정적 질문은 여행이라던가 뭐 그런 나만의 시도는 못하겠다. 짬이 안 난다. 그건 본인의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뭔가 뭐 마음가짐이랄지 그렇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그렇죠. 이런 친구를 보통 이제 제가 WPI라고 이야기하는 네. 성격 분류법에 따르면 이런 성향의 친구들을 리얼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리얼리스트. 예, 리얼리스트의 성향의 친구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살고 싶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지면 그게 더 좋겠지만은 그게 힘드니까 남들 하는 만큼 사는 게 어땠어? 또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을 안고 나름대로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보려고 하고 또 유행이나 또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내가 다 할 수는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맛이라도 봤거나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해. 뭐 노폐 패딩 정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면 나도 그건 해. 그렇죠. 뭐 그게 이 100만원 200만원 덩굴 브레이크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조금 20, 30만원 넙시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네. 약간 조금 쪽팔리지 않을 수준이면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뭐라고 이제 그걸 표현하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뭔지 모른 채로 무조건 남들이 또는 일반적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또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그 시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정답부터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많이 외워야 되고 시험 답안은 정답을 잘 찍어야 되니까 성적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삶에 자기는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데 항상 성적은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약간의 억울한 마음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내 부모 탓이야. 내가 환경 탓이야 라는 그런 탓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남 탓한다 그러면 또 나쁜 행동이니까 겉으로는 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제 막심이 궁시렁궁시렁 하거나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착하고 친절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너가 그 너무 이 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떠나. 여행을 가. 근데 여행을 가자뇨. 제가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데. 그렇죠.
마감도 있는데 무슨 여행을 가요? 뭐 시간이 있다더라도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재밌는 거는 아니 꼭 여행을 간다면 너가 이 몸이 움직여가지고 여행을 가냐. 너 네가 만드는 잡지를 봐봐. 그 잡지 속에 이 항상 새로운 사람 있고 너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너가 읽고 그거를 보면서 꿈꿀 때 그거는 너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여행인데 너의 진정한 여행을 너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몰디브를 가야 되고 무슨 하와이 비치에 너가 있어야 되고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하와이 비치에 너가 드러누워 있어봐. 노숙자라고 취급받기 딱 좋지. 네가 널 봤던 하부의 너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어. 그랬을 때 너의 여행은 네가 꿈꿀 수 있는 여행이고 너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여행이지. 실제로 너가 생활할 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에 있지 않는 거라면 여행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럴 때 네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는 여행으로서 너가 경험하고 그걸 즐겨야 되는데 마치 여행하면 패키지 여행을 가든 배낭여행을 가든 그런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의 여행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너가 아무리 관절이 원하는 거라도 너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심지어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여행조차도 너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저 문제는 진짜 뭔가요? 그랬을 때 너가 지금까지 너 나름대로 남들한테 조금 이것만 하면 좀 내가 괜찮아 보이는 또는 있어 보이는 또는 번듯하게 보이는 그것이 진짜 번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한 너 자신을 확인하는 그 단서였고 또 그런 노력이었다라는 거 혹시 생각을 해봤니?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한 수 더 앞서 생각을 해보는 그렇죠. 네. 그럴 때 진짜 너가 그럴 때 항상 질문을 해요. 너 왜 사는 것 같니?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니? 그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당황스러워해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진 친구가 너 왜 사는 것 같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라는 그렇죠. 말을 이제 달고 살죠. 달고 살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니? 아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이럴 때 왜라는 질문을 하죠. 무서우니까라고. 무섭죠. 네. 그럼 사는 거는 안 무섭니 더 무서워요. 네, 사는 거는 뭐 미쳐야 되니까 사는 건 죽같다고.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그럼 진짜 너가 진짜 즐겁다든지 또는 진짜 뿌듯하다든지 하는 그런 순간적인 경험이라도 느낄 때가 뭔가 있었니? 네, 그랬을 때 이제 아 그럴 때요? 그게 언제였더라? 이런 고민을 할 때 진짜 너의 가슴에서 울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좋거나 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있을 때 너가 너 자신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술을 한잔 했을 때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뭐 그런 순간은 일시적으로 날아가는데 너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그 경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 어쩌면 너가 지금 산다고 사는데 그 사는 것이 마치 좀 더 가슴도 뛰지 않는 좀비와 같은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스스로 좀비를 만들어낸 삶을 산 거였는데 너가 뭐 노패를 입었을 때 남들이 하는 가방을 들었을 때 그럴 때 뿌듯하게 느끼는 거 그거는 어쩌면 너를 나타내고 싶어 그 마음인데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 주든 어떤 물건이 자기를 대신해 주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너는 누군가가 내 운명을 대신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러면 그때부터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한숨을 내셔요. 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그러게. 그건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걸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노스페링을 싸게 살 수 있는 링크들만. 그렇죠, 그렇죠. 모든 세상에. 그렇죠. 그럴 때 차라리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싸게 뭐 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더 이상 노스패딩으로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 제치고 또 그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진짜 오래가는 진한 감동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처음에 해볼 때는 되게 낯선데요. 그거를 한두 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기만 하면 사실은 저한테 뭐 이 공짜 상담하는 기분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용기 있는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가 지금 알려고 했던 그동안 너를 멋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 다 삽질이었다라는 거 너 조금 느끼지? 그러면 그런 삽질이 아니라 네가 진짜 너가 이 네가 만드는 그 잡지를 통해 가지고 너가 마치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로 너 이 일을 해본 적 있니? 지난 한 달 이 잡지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한 달 동안 여행을 한 경험이었어요? 아니면 한 달 동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뭐 개돼지가 된 그런 경험이었어?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 그러면 뭐 편집장이 또는 이 회사 주인이 널 보고 개돼지처럼 일하라고 그랬니? 네 스스로 노예처럼 그냥 끌려다녔니? 아니 누구나 다 네 삶의 주인은 네 생활의 주인은 네가 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스스로 저 주인 되기 싫어요. 주인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래요. 이거 언제 끝나나요? 그건 네가 끝내려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마치 누군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끝났다고 믿는 건 너가 스스로 노예의 족쇄를 니한테 채운 거야. 아 그런가요? 저가 저를 노예로 만든 건가? 잔인하네요. 잔인하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야.